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조합의 자재들로 완성된 공간인 34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관에는 행잉형 신발장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주어 하단에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현관과 거실 사이에는 방과 주방으로 구성하여주어 복도 공간이 생겨남으로써 집안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었고 거실과 주방을 확장시켜주어 가족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면서도 공간의 개방감이 우수하여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복도와 주방은 짙은 우드와 화이트 컬러로 디자인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분위기의 공간이 되었고 주방 가구들의 사이즈에 맞춰 빌트인 시공을 해주어 복잡하지 않고 정돈된 느낌으로 완성하여 주었습니다. 주방은 대면 형태로 되어 있어 요리 작업을 하기에 효율적이고 테이블 앞쪽에 깊이감을 주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거실의 벽면은 안티스타코 도장 시공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고 우물천장의 실링팬으로 실용적이면서도 귀여운 포인트를 주었으며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채광으로 시야적으로 편안하면서도 거실 전체가 화사하고 쾌적한 분위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안방에는 화장실 옆에 수납장을 놓아주어 수납력을 높여주었으며 바닥에는 밝은 톤의 마룻바닥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욕실은 톤다운된 우드와 대리석 타일로 고급스러움을 주었고 은은한 간접 조명과 매입 조명으로 우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살고 싶어지는 분위기로 완성된 34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